안녕하세요. 모던테크 사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기다의 충전 코스입니다. 막기다가 이 신제품으로 나온 DJI 189라고 이건 이제 미니 코스입니다. 기존에 이제 양손으로 잡고 이제 사용하던 제품들이 이제 한 서너 가지 됐는데요. 요번에 이제 막기다에서도 미니 코스라고 기존에 이미 뭐 미러키라든가 메타보 뭐 이런 회사에서는 나왔었는데 막기다에서는 189라고 요 제품이 미니 코스로 처음 나왔습니다. 역시나 무카본 못하고요. 제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스트로크 크기가 22mm, 2.2cm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뜻이고요. 그리고 분당 스트로크는 3100SPM이라고 1분에 3100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스위치로 뭐 속도 조절도 가능하지만 최대로 눌렀을 때는 3100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이겠고요. 그리고 다른 이렇게나 이런 데도 이제 미니 코스는 있지만 이 마키다 제품은 이렇게 또 가드라고 하죠. 혹시나 또 작업하다 보면 손가락이 부딪힐 수가 있는데 이 가드가 있어 갖고 좀더 작업자가 편하게 쓸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미니 코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한 손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재를 예를 들어서 뭐 배관 파이프를 자를 때 모재를 한 손으로는 잡고 이 톱으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장점이 있죠. 사용할 때이 기존에 뭐 무거운 코스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길이도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미니 코스 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 모재를 잡고 절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키다 DJI 189라는 모델은 마키다 제품들이 전부 보면은 저 원클릭 방식으로 코스날 장착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제끼고 예, 한번 장착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뺄 때는 아주 요런 좀 간편한 살장착이 가능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뭐요 각파이프하고 목재 간단하게 한번 잘라보고 뭐 요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메타보 코스널도 한번 장착해서 먼저 각파이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고. 각파이프 한번 잘라봤고요. 일단은 분당 스트로크 수가 3100이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잘려졌고요. 다음은 목재용 날을 꽂아서 목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짧은 거를 준비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잘리면 돼요, 진짜. 그리고 미니 코스의 가장 큰 장점, 잡고도 좀 잡으니까 좀 약간 떨리긴 한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코스날이 좋다 보니까 또 보셨듯이 현장에서 이 보면 좀 위험한 높은 데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한쪽 손을 지지하고 한쪽 손을 또 이렇게 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키다 DJI 189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분당선 트로크도 가졌고, 그리고 스트로크 크기도 22mm니까 좀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단 속도도 빠를 겁니다. 아까 잘라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다양하게 배관이나 석고보드나 다양한 자재를 절단할 때한 손이 자유롭게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일단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현장에서 작업하실 정도면 이거는 못들 수가 없겠죠. 충분히 쓰시기 편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빠져먹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 조명도 따로 지원이 됩니다. 요즘 전동이 또 조명 없으면 또안 되죠. 어두운 환경이다 보면 대부분 신축 현장이 어두운데, 어두운 환경에서도 쓰실 수 있고, 간단하게 한번 잘라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